안녕하세요. 저는 일단 SMP 만나기 전후 중간 과정으로 나눠서 설명 짧게 드릴 건데요. 저는 일단 SMP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로 맨날 다리 꼬고 맨날 짝다리 짚고 그리고 늘 통통하고 늘 손발이 차갑고 생리는 매번 불규칙하고 엄마랑 매일 싸우고 울고 방문 잠그고 들어가는 그런 딸이었는데요. 제 사진 찍은 거를 찾아보니까 정말 모든 사진이 다 다리를 꼬거나 짝다리를 짚거나 저는 의자에 앉을 때도 저렇게 자식으로 항상 앉았었어요. 그리고 요가를 하러 다닐 때도 저렇게 발이 시려워서 수면 양말을 신고 요가를 했었고 늘 옆으로 누워서 자고 늘 휴대폰 사진첩에는 울고 있는 사진이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생리 주기도 지금 보시면 엄청 불규칙하다가 앞쪽에 표시된 게 제가 작년에 처음 혼자 알게 돼서 집에서 책 보면서 혼자 도구 사서 공부했을 때 잠깐 안정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아파서 포기했더니 다시 불규칙적으로 돌아왔다가 지도자 과정 시작하고는 정말 딱 일수까지 생리 주기가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요. 제가 일단 SMP를 하면서 이건 일단 지도자 과정 시작한 이후로 변화만 지금 짧게 가져와 봤는데요. 일단 제일 큰 변화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사진 찍을 때마다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어깨가 일단 전반적으로 승모근이 많이 내려온 변화를 제가 각도를 재봤더니 약 7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반이 전방경사가 굉장히 심했는데 저는 전방경사가 심하다거나 골반이 비대칭이라는 거를 지도자 과정 시작하면서 교수님께서 엑스레이를 분석해 주시는 날 처음 알았어요. 저는 그만큼 제 몸에 관심이 없었던 건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엑스레이 촬영을 하러 갔다 왔더니 폐쇄공의 크기가 세로로 길었던 게 가로로 조금 넓어지고 골반의 좌우 높낮이가 맞은 게 이게 불과 세 달도 지금 안 된 사이의 변화여서 저도 조금 놀랐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저는 늘 통통하긴 했지만 다이어트로 살을 뺀다고 하더라도 요요가 되게 금방 오는 체질이었는데 지도자 과정을 시작하면서는 일단 저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식단 조절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. 오히려 운동을 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련량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뱃살이나 뭐 허리 라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1번 자세의 변화를 보면은 첫 번째 사진은 지도자 과정 시작하면서 사진 찍어놓으라고 해주셨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찍은 사진인데 허리 C커브와 어깨 라인만 봐도 변화한 모습이 보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놀랐던 사진인데 엑스레이에서 목이 엄청 앞으로 쏠려 있어서 저는 최종기 교수님이 엑스레이 사진 수업을 해주실 때 수업을 해주신 날 집에 가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. 저는 제 목이 그렇게 안 좋은 줄도 몰랐고 이런 목 때문에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, 저 하얗게 표시된 게 스트레스 표시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 목뼈 엑스레이를 휴대폰 배경화면에 해놓고 그날 이후로 C모브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변화가 근데 솔직히 짧은 기간에 엑스레이까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들어서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엑스레이를 찍지 말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지도자 과정 하는 기간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집중해서 운동했던 변화를 보고 싶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각도가 10도 이상 많이 뒤로 넘어갔고 그리고 찍어준 의사 선생님도 제가 이전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짧은 시간에 변한 걸 말씀드렸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부끄러운 사진이긴 한데 은주 교수님이 쌩얼로 사진을 꼭 찍어두라고 하셔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찍어둔 사진 그리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찍은 사진인데 좀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? 네, 그리고 매주 일단 쌤들이 같이 운동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100일 수련하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최소 1시간은 수련을 매일매일 했고요. 그리고 수련 일지도 매일 기록해가지고 작성을 다 했었고 그리고 매주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운동 모임하면서 또 운동을 했었고 제가 가장 큰 변화는 제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고 마음이 변화하는 걸 느끼고 있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한테
SMP를 많이 전파하고 다니고 있고,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말이 함께해요 SMP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뭐 자기 전에 카톡 마지막 인사나 헤어지기 마지막 전에 뭐 인사할 때도 저렇게 꼭 보내고 카톡을 마치고